네,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 이짧은 해님입니다. 긴장해가지고. 입짧은 해님입니다. 아니 해님도 방송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네. 긴장을 하셨다. 저는 한 달만 두고 항상 하니까. 아, 네. 아니 근데 놀토를 또 하시기 때문에. 네네. 네, 아 예. 놀토는 뭐 1분 나오니까. 1분 나오. 입짧은 해님 먹방 그 안 보신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사실 저도 이제 입짧은 해님 먹방을 자주 봤기 때문에. 아 그럼요. 왜 입짧은 해님이신지. 아 친구가 말해줬어요. 제가 먹는 거 보고 언니는 입이 짧다. 왜 한 가지로 입 배를 못 채우느냐. 그래서 입이 짧다 그러셔가지고. 근데 원래 입 짧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아니 근데 진짜 입이 짧아요. 하나를 잘 못 먹어가지고 많이를 못 먹어요 하나를. 여러 개를 먹어야 이제 좀 성이 차는.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배를 채우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네네. 아. 본명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김미경이라고. 뭐 햇님 씨도 햇님 씨지만 그냥 미경 씨로 물게요 저희들은. 아 네네. 괜찮죠? 네네. 아니 일주일에 방송 몇 번 하십니까? 일주일에 생방은 이제 4일 정도 하고요. 하시고요. 밤 10시 정도 이렇게 하고 12시 정도? 그 정도에 끝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일정이 좀 되시는지. 치우고 이제 집 청소하면 한 3시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주무셔야죠. 아니 운동해야죠.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 한 6시 정도까지는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아, 진짜? 밖에 나가서. 아, 운동을 하세요? 3시에 네. 나가요? 네, 그래서 새벽에 걷는 걸 좋아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걷는 걸어요? 거죠. 네, 네. 와, 몇 번 정도 걸으시는 거예요? 보는 안 챙겨봤는데 그냥 정신아 조세 그 볼을 물어봐. 아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시간은? 일어나는 시간 한 12시에서 1시? 그럼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 3, 4시쯤에 한 끼 더 먹는 것 같아요. 점심. 점심 간단하게 네. 드세요 아니면? 드세요? 그게 먹방 많고. 아 진짜요? 아, 그럼 하루 2끼 드십니까 먹방까지?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살짝 약간 다이어트를 살짝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요. 점심을 살짝 조금씩 먹어요. 아 그럼 조금 먹는 게 한 어느 정도? 아 그냥 1인분. 1인분 정도. 어제는 뭐 드셨어요? 어제는 광고여가지고 빵 먹었어요. 아 빵. 아. 어저께는 얼마나 드셨어요? 아 어저께는 열매 봉지밖에 안 먹었어요. 열매 봉지? 열매 봉지. 열매 봉지.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식빵에다가 발라 먹는 거 좋아해요. 아 잼 같은. 잼 같은 거. 저는 버터. 버터도 살짝. 네. 버터 반, 네. 잼 반. 그래서 반 접어서. 네. 두 개 겹쳐서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접어서 그렇게 하나만 드시잖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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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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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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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 먹으면 딱이죠. 거기다 바나 바나나 우유 바나나 네. 아침이요? 아니요 그냥 저녁에. 아, 저녁이요? 저녁 출출할 때. 왜요? 음식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음식 메뉴요? 네. 하루 종일 생각해. 뭘 하든.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뭘 먹지?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지? 내가 어제, 그제 일주일 동안 뭐 먹었지? 한식 먹었으면 중식, 일식, 분식. 약간 그렇게 딱 골라가면서 계속 해야 되고. 제철 음식 중요하고. 아, 그런 것도 중요하죠. 제철 음식 쉽게 선정하는 게 아니군요. 그죠. 제철 음식 먹어야죠. 이제 우리가 몇 년 안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제철을 나와야 돼. 그렇죠. 맞아. 그때 먹어야 돼요. 네. 아, 우리가 그 제철을 또 먹게 될 수 있거든요. 몇 번 안 남았을 수도. 야, 이게 뭐 나름의 그런 또 철학이 담겨 있네요. 예. 우리가 왜 제철에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난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그걸 깨우쳐 주시네. 우리 삶이 언제까지 그걸 허락할지 모른다. 그래서 제철 음식은 그때 먹어야 된다. 아 이거는 또 명언이다. 시기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 예전부터 그렇게 잘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셨죠. 왜요? 집에 이제 일하고 들어오시면 냉장고부터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누가 먹었어? 그 정도로? 누가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눈치 보이잖아. 옛날에는 많이 먹는 게 자랑이 아니었어.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니까 이제 뭐 잘 먹는다 잘 먹는다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집에서 네. 어디 가서 그렇게 먹지 마. 아, 맞아요. 맞아요. 흉 본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진짜 이런 먹방은 상상도 못 하던 네. 시기예요. 네. 요즘에도 말씀하세요. 먹방으로 돈 버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죽겠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엄마 몰래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니까 밥을 해요.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요. 먹으려면. 엄마가 밥을 안 해주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네, 쌀을 해서 씻어서 안 쳐서 집에는 또 쌀하고 김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치 볶음밥 해서 먹고. 이야. 이제 증거 인멸해야 되니까 일단은 밥 한 건 다 먹어야 되니까 밥은 다 먹고. 그거 한 소술 먹었어요? 네, 한 소술 다 먹고. 그랬었죠. 한 소? 보통 한 4, 5인용 아, 그쵸, 밥솥이잖아요. 그 정도. 네, 이게 볶으면은 프라이팬에 다 꽉 찼긴 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을 때요? 딱 한 개 있었는데. 한 개. 기억이 나요, 그때. 한 개. 남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한 개. 되게 신기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삼계탕을 제가 집에 끓여놨던 거거든요. 삼계탕 먹는데 아무 맛이 안 나서 제가 싱겁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금을 찍어 먹는데도 아무 맛이 안 나길래 아 이게 바로 입맛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한 끼 정도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또 진짜 맛있게 드시잖아요. 아 라면 너무 저도 라면 너무 좋아하는 아, 네. 라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혜님 씨만의 라면 레시피가 좀 있다고 그래요. 한번 오란이라고 그래서 세봉 플러스 제가 계란 넣는 걸 좋아해요. 삼봉에 오란.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삼봉 오란 넣어서 그 계란을 안 익혀요. 약간 반숙해가지고 터질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딱 건져서 면을 건져서 계란 노른자를 하나 딱 얹어서 푹 퍼뜨리면 거기 이제 면에 상팅이 되거든요. 이게 딱 올라올 때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이경 씨가 직접 만들어 먹는 수육 먹방도. 아, 네. 아. 수육 좋아하죠. 제가 아마 첫 방송이 수육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집에서 수육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콜라 넣고도 해보고 그리고 뭐 오븐기로 사용해서도 해보고 뭐 된장 넣고도 해보고 네. 그래서 그 거기에다가 이제 항상 제가 김장 네. 시즌 아. 그땐 항상 수육을 해서 그 김치랑 같이 먹고. 아우 맛있겠다. 수육 막한 거랑 그 김치 김장 김치랑. 아, 그럼요. 아. 여기다가 이제 요 빨간 김치도 같이 이렇게 촥 올려서 고기 너무 작게만 잘랐다. 갑자기 너무 배고프네요. 드시고 오실래요? 네? 아. 먹고 오라고. 미경 씨도 미경 씨 두 분이 배고프시네요. 네, 배고프시네요. 두 분이 얘기하시면 저 나가면 아, 배고프시네요. 좀 이따가 아, 저 배운 사람인데 배운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혜님 씨가 또 음식 조합을 이렇게 잘 짜잖아요. 아 네네네. 예, 요거 혹시 그 이 조합은 실패 없다는 것도 있습니까? 소개해 주실 만한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정말 김치찌개에 계란말이에 김에 스팸 해서 이렇게 먹는 게 그게 조회수도 좋아요. 사실 그 아, 진짜 배고플 때 흰쌀밥 윤기 짝도는 흰쌀밥 갓 지은 밥에 그리고 김치찌개 그리고 아, 달걀 밥에다가 다 계속 톡 터뜨려서 김치찌개 국물 두 개 정도 넣고 김치 딱 해가지고 김에다가 와 진짜 깔끔하죠. 와 지금 얘기만 들어도 와 미쳐 아주 네. 미쳐요. 아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허기가 지잖아요. 어? 먹방 함께 한번 네, 미경 씨하고 예. 네. 나 피자 먹고 싶었는데 최근에. 저도 피자 너무 저 피자를 진짜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저 미경 씨 쓰시는 피자. 컵 아니에요? 아 네, 제 컵이 입 짧은 애니. 제가 PT 선생님한테 배운. 뭐예요?
와, 이 조합인데요. 치즈가. 일단 오븐 스파게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이거. 네. 섞어가지고 너무 많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얹습니다. 피자 위에요? 네, 살짝 위에 얹어서. 아니, 아, 이걸 먹는 게 아니고 피자 위에 얹어요? 네, 살짝 얹어서. 싹. 그쵸. 이걸 두 개를 겹쳐서요? 그렇죠, 그렇죠. 아. 싸서.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근데 나는 솔직히, 보기만 해도 질리는데요. 요렇게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이게 한 번도.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네네, 제가 좀 만들어줄게요. 아니 근데 진짜 유경 씨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진짜로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저도 사실 이 조합은 처음인 것 같은데. 와,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세팅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가 약간 이 스파게티 소스가 약간 이게 싹 싸면서 약간 느끼함부터 싹 잡아주죠. 잡아주네요. 네, 살짝 잡아주네요. 그래요? 약간 토마토 소스가 이 피자의 맛을 그래요? 조금 더 올려줘요. 저는 제가 좀 저는 입장은 네, 보고 싶었어요. 입장했습니다. 입이자가 속 좁은 애님 아니세요? 네. 속 좁은 달님. 생각보다 크기신데? 괜찮으세요? 입에 맞으세요? 몇 번 씻고 얘기 좀 해요. 그만해. 유경 씨. 네. 괜찮죠. 약간 탄수화물 파티예요. 그럼요. 탄수화물은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죠. 자기님들 이거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괜찮. 그리고 이거 괜찮네요. 이 토마토 소스가 진짜 근데 여기에는 콜라예요. 요거랑 다른 걸 또 알려줄게요. 여기다가? 이제 끝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석이 형만 오늘 20분씩 끝이에요. 저녁까지 끝. 뭐야? 세 개 싼다고요? 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또 맛있어요. 이게 진짜 먹어보면 맛이 이게 무슨 맛이 나는데 아실 거예요. 세 개를? 야, 나 최근에 피자를 이렇게 세 판을 이게 세 조각을. 근데 진짜 달라요. 근데 하나씩 먹는 거랑 다르거든요. 두 개 먹었을 때 세 개 먹었을 때 느낌이 달라요. 저 솔직히 아까 그거 먹고 피자 이제 질렸거든요. 저는 네 개 해볼까? 네 개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뭐 한꺼번에 먹으면 또 그 한 입에 충분히 들어가는 그 맛이 있거든요. 나는 우리가 피자 두 판을 먹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피자를 이렇게 먹으면 한 조각 먹는 거랑 똑같다고. 그럼요. 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게 드세요. 왕 하고 먹어야 되나요? 네, 그렇죠. 한 입 가득. 와. 이거. 진짜 너무 배가 불러. 근데 이게 미영 씨 진짜 배 안 부르세요? 지금 몇 조각 안 먹었는데. 맛있긴 진짜 맛있네요. 그죠. 햄버거 맛나, 햄버거 맛. 그러면 햄버거를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참. 맞네. 먹방 중에 팬이 그 후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린이 팬이어가지고 포통을 한번 드신 적 있다고. 네. 그때 아마 초등학생인가 어린 친구가 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는 거냐고. 그 아이가 돈을 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니까. 분명히 엄마 돈일 거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등짝 후려맞지 말고 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7살 너 돈 어디서 났어? 돈 쏘는 거 아니에요. 7살은 17도 쏘는 거 아니야. 네, 재밌게 봐요. 혼냈었는데 알고 보니까
팬분이 장난치셨던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예, 예, 장난치셨더라고요. 아니, 사실 또 뭐 이렇게 또 혜님이 또 지킬 건 지켜가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정을 쌓아가니까 그분들도 또 이렇게 혜님 방송을 또 믿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요즘에 광고를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후원창을 없애고 편하게 그냥 보실 수 있게 하고 저는 그냥 대기업 돈 빼먹고 살겠다. 방송 중에 너무 어린 시청자가 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요? 아, 초반에 2016년도인가 그때 2000년대생이라고 자기가 밝히면서 본인이 2016년에 2000년대생이시면 한 16, 17 그 자리고 좀 놀란 거예요.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2000년생? 2000년생?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가 저를 본다는 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좀 아줌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아줌마 잘 먹지? 그래가지고 아줌마 잘 먹지? 아, 그게 그 분이 보셨을 땐 아줌마일 수도 있으니까. 2000년생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 진짜 이제 자식벌이네. 아줌마 잘 먹지? 그 한마디 하고서 이제 많이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너무 웃긴다. 아줌마 잘 먹지? 네. 아줌마 잘 먹지? 아까도 그 집안이 대식가냐고 여쭤봤는데 아버님께서 하루에 5끼, 6끼를 드시세요? 네, 한창 드실 때는 진짜 대여섯 끼 드시면 항상 주머니에는 빵을 갖고 계셨어요. 빵을 항상 들고 계시고 커피 하루에 6, 7잔씩 드시고 너무 그 정도 드시면 드신다가 아니고 때린다는 표현 쓰거든요. 3잔 넘어가면 그 때린다는 거. 야. 내가 아빠를 닮은 거구나. 그러니까. 와. 아니 그 아버님이 아 이게 너무 웃겨요. 44년생이신데 배탈 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진짜예요. 너무 신기해요. 아버님, 배탈 난 적이. 아, 진짜. 지금 현재 이게 79년 동안. 네. 야. 어머님의 증언이에요. 니네 아빠는 스트레스도 없나 봐. 배탈도 안 나. 와. 야, 무배탈 집안이시네. 근데 아버님뿐만이 어머님도 라면 한 봉지에 밥 말아 드시고 디저트로 빵 20개를 드신다고요? 근데 20개. 아니, 어머니 먹방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코땡 이런 네. 마트에 이만한 빵 같은 거 박스를 팔잖아요. 그런 거 한 3, 4개를 사서 보내드려요. 근데 오전에 제가 많이 갖다 드리면 오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갔는데 그 빵이 두 박스가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그 한 박스씩은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빵 그 자리에서 꼭 잼을 또 발라서. 그 빵을 진짜 좋아하세요. 한번 괜찮으시면 입 짧은 해님하고 이렇게 네. 어머님 아버님 한번 해가지고 합동으로 먹방 한번. 네, 한번.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밝히는 걸 싫어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호프집을 하시는데 네가 혹시 잘못되면 우리 가게가 망하니까 가게 알리지 말라. 우리의 삶은 다르다. 아,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데요. 아, 근데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호프집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음식을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음식으로 먹방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먹어보고 싶어 하세요. 그 어머님 하시는 호프집은 절대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절대 얘기를 안 하시고 있는 동네도 얘기 안 하시고. 아, 네네, 싫어하세요. 근데 갔는데 뭐 가게 이름이 햇님이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TV에 입장 주인님 방송 나오고.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줄서는 식당이나 놀토를 항상 틀어놓긴 하시죠. 아, 그죠. You kiss? Yes. Yes. 좋습니다. Step by step.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세계 최초로 업로드된 동영상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입 짧은 해님의 먹방, 2번 그가 술을 마신 이유, 3번 동물원에서의 나, 4번 재미있는 순간들. 아, 이거 아닌데. 4번. 4번. 네. 재밌는 순간들. 좋습니다. 맞으면 100만 원 상금 드립니다. 정답은요? 3번 동물원에서의 납니다. 아. 그래도 네. 저희 그 자기백이 있으니까요. 자기백에서? 네. 파란색. 파란색. 반응 안 좋아. 브런치 세트. 브런치 세트. 이 뭡니까? 브런치 세트? 근데 뭔가 또 먹방하고는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자, 브런치, 아, 크루아상, 빵 같은 다팥빵, 다팥빵. 예, 그리고 이게 저 커피잔 모자네요. 예,
어, 잘 어울리신다. 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신다. 네. 자, 오늘 저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예, 우리 입 짧은 해님, 우리 미경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